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예, 수험생 여러분들 예, 11월 예, 항상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그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특별히 고대의 주문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룬이고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예,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 유물이고요.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게 룬 문자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베어크도 보이고요. 티르도 보이고요. 예. 예. 라드 이렇게 문자가 조금씩은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들을 배열해서 주문을 만드는 겁니다. 고대의 전사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자신의 무기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 아마 전쟁에 나갔을 거고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 이런 주문을 자신에게 걸었을 거예요. 우리 이번 달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최강의 전사가 돼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고대의 주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쓸 뭐 필기 도구, 요즘은 뭐 시험장에서 나눠주죠. 마킹하는 거. 그거를 고대의 전사들의 활과 방패, 창처럼 최강의 무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기 있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주문 이렇게 두 개를 자 타로가 그렇듯이 이 고대의 문자인 룬도 마냥 장난은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말 조심하라 그러고 말대로 된다 그러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문자 하나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외우시고요. 뭐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거나 지금 조금 이제 불안하신 시기잖아요. 그럴 때 지금부터 이렇게 주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기로 삼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뭐 수능 시험 봤고요.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아쉬운 게 뭐 잘 나오고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실수하고 나오고 이제 내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오지 못하면 그것만큼 약이 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준비한 걸 다 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는 건 그것만큼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이 주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필기 도구 마킹하는 걸 최강의 무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 상태를 안정적이고 가장 강인하고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주문을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이 시청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외우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무기 그런 이 필기 도구를 최강으로 만드는 주문과 여러분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가장 영민하고 가장 용감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날카로운 상태를 만드는 그런 주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폭타. 자 먼저 여러분의 도구 컴퓨터용 수험사인펜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최강의 상태로 만드는 제가 주문을 이 룬 문자를 조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 없고요. 자, 이 문자가 먼저 눈에 띄네요. 안쓰르라는 문자고요.
자, 신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여러분을 명석한 해답으로 이끌 겁니다. 분석력과 자, 그리고 여러분을 분석력과 명석한 해답으로 이끌 것이고요. 저는 지금 캔이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불을 상징하고요. 어둠을 밝히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막히는 게 있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예. 절대 예, 막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문자, 선이라는 문자를 찾고 있어요. 자,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 고대의 문자를 예, 활용해서 현대에도 아주 아주 강력한 주문을 만들어냈어요. 예. 안스르 캔 선입니다. TH.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예, 어두움을 밝힐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고대의 무기 토르의 망치로 상징되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컴퓨터용 수용 사인펜이라고 하나요? 예, 바로 그것이 될 것이에요. 자, 뭐 정신 집중하시고요. 예, 혼란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 펜을 딱 받게 된다, 그 손에 꽉 쥐시고 예, 중얼중얼중얼 외쳐보세요. 예, 안스르 캔 선. 예, 여러분은 예, 여러분의 무기, 고대의 전사들의 창, 그리고 방패, 활처럼 여러분의 그 마킹하는 예, 사인펜을 예, 최강의 상태로 예, 만들어낸 겁니다. 예,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전사가 전투에 나갈 때 예, 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수능을 보실 때도 예,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주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그 마킹하는 펜일 거고요. 자, 그거 딱 받으면 손에 딱 쥐고 이 주문을 외치세요. 안스르 캔 던. TH입니다. 던. 자, 여러분은 지혜와 분석력이 아주 강화될 것이고요. 캔 어둠을 밝힙니다. 막히는 게 있어도 그 도구, 여러분의 펜이 수술 해답으로 여러분을 이끌 거예요. 그리고 그건 토르의 망치를 상징하던 신의 무기를 얻은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 펜을 받게 되면 예, 긴장하지 마시고 손을 꽉 쥐고 외쳐보세요. 안스르 캔 던. 던입니다. 폭타. 이것은 여러분을 예, 가장 강력한 상태, 누군가로 싸운다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만드는 예, 주문이 될 것이고요. 제가 특별히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이기는 예, 그런 강력한 주문을 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에오로예요. 제가 에오로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오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 절대 에오로 이 문자만 외쳐도 떨지 않을 겁니다. 쫄지 마세요. 에오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보호받고 계세요. 자, 이 문자가 바로 에오로라는 문자입니다. 자, 저는 문자를 하나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페오스. 자,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시험이라는 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운이 좋을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페오스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운이 따라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스라는 예, 문자를 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는 문자를 찾았고요. 이거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신이 예, 기대하는 이상의 예,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윈, 윈이라는 아주 강력한 예, 글자를 하나 더 전 선택했습니다. 예. 전투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예. 윈, 윈이라는 문자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어로 페어스 이스 윈. 그리고 마지막 저는 야라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한 그 결과를 충분히 충분히 얻어낸다는 예. 그런 만족의 문자고요. 풍요의 문자입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년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한들 예, 여기 페어스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예, 운이 따라줘야 돼요. 예. 그리고 에어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예. 절대로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이스 상승합니다. 윈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고요. 야라 예. 1년의 수학 충분히 거둬들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기인 펜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주문이에요. 여러분은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예, 마음속으로 외쳐주세요. 에어로 페어스 이스 윈 야라. 예, 떨리는 가슴 예,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페어스 예, 운이 따라줘야 돼요. 예. 시험은 운입니다. 운.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운이 받쳐줄 것이고요. 네, is win 상승하고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야라 여러분은 한 해의 수확을 충분히 걷어드릴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고대의 주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해질 것이고 수능시험 볼 때 절대로 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 이상의 점수, 그 다음에 기대 이상의 수확, 그리고 운이 따라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에어로 페어스 이스 윈 야라. 자, 떨지 마시고요. 페어스 이스 윈 야라. 다른 분들 뭐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어 주세요. 자, 말에는 힘이 있고 이 고대의 주문들로 예, 전사들은 싸움에 나가 예, 승리하고 예,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1월 수능 절대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첫째입니다. 절대 절대 예, 쫄지 마세요. 자, 주문을 드립니다. 에어로 페어스 이스 윈 야라. 여러분 수능 대박 폭타가 응원합니다. 폭타